겨울의 끝자락에 찾아간 곳은 한지의 고장 경북 안동입니다. 저도 기쁜데요. 이곳은 한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당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인데요. 3월이면 당나무 수확이 막바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농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산에는 아직 겨울이 그대로 남아있어 작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손이 싫어. 장갑이 뜨네. 손이 밝았잖아. 하, 손이 얼마나 싫은데. 땅나무 채취하는 과정이 됐지. 봄만 하자면 전부 앞쫓고 있거든. 이 산 속에, 덤불 속에 해치고, 가시 있지. 발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지. 당나무는 볕이 잘 드는 밭둑이나 산비탈 등에 심는데요. 경사가 심해 채취할 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. 10월달부터 한 3월 초순까지 그렇게 작업하는 거죠.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당나무의 섬유질이 가장 풍부한 시기라고 하는데요. 껍질의 수분도 적당해 벗기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.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야 벗기게 나고 이게 전부 다 껍데기가 다 벗어지는데 꽃가루가 있으면 하, 말도 뭐하지 뭐 전부 이래 주워가지고 따듬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당나무를 캐고 다듬어야 하기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. 야무게 안 먹고만 만지는 과정이 풀리가지고 꿈이 손이 한 번 더 가마 그만큼 작업 진도가 늦고 조금 잘라가자. 한 번에 수확하는 양은 보통 200kg 정도.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꼬박 반나절이 걸린다고 합니다. 딱 쌓는 장소. 딱 이거 옛날에만 산굿 소치 이래가지고 굿이 그래요. 이따 부를 때 쌓는 거래요. 여기 딱 붙으면 아치에 물 별로 안 받아들였다. 채취한 당나무를 커다란 직육면체에 가마솥에 넣고 삶아 찌는 것을 당무지라고 하는데요. 당나무에서 껍질을 분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. 삶는 불 때는 시간이 2시간, 또 뜸되는 시간 2시간, 4시간 걸려야 돼. 4시간 걸려야 이제 이걸 벗길 수가 있어요. 가마솥에서 넘칠 정도로 당나무를 수북히 쌓는데요. 한 소철 찌면은 한 60kg. 이 가마솥은 당나무를 삶기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. 물이 주여보라. 물 주여보라. 잡고 있어야겠다. 자, 잡아봐. 가마솥에 물을 붓고 나서 불을 떼기 전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. 천을 여러 겹 덮어서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밀폐하는 것입니다. 이게 짐이 나와보면 딱이 안 쪄져. 됐다, 이제. 안 됐겠다. 몰라. 저 같이 안 내려가볼까?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자, 잡아봐. 몇 겹의 천 위에 비닐까지 꼼꼼하게 덮고 나서야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. 껍질을 벗긴
당나무 속대를 뗄감으로 사용합니다. 당나무를 삶는 과정은 참 고됩니다. 그 물량도 우리가 이제 딱에 따라서 딱이 많으면 물 더 많이 붓고 적으면 조금 적게 붓고 그 시간 가지고 조절하고 또 짐이 들어가지고 딱이 익으면 이게 푹 내려앉아 이게 또 푹 내려앉아 가지고 소리가 나요. 물, 이거 소리가 또 물이 펄펄펄펄 끓어. 바람이 있어야 돼. 바람 부으면 또 불도 나고. 채석주 어르신은 불을 떼는 내내 가마솥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. 불씨 걱정도 있겠지만 당나무가 잘 삶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어르신을 잡아두고 있습니다. 얼마나 지났을까요? 물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. 덜 삶아져도 너무 삶아져도 안 되기에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. 자꾸 손을 봐줘야 짐이 안 새야 딱이 빨리 있거든. 되게 짐이 새뿐만 딱이 오케이 뜸이 안 들어가지고 벗기는데 오케이 안 벗겨. 수시로 이렇게 봐줘야 되고 자꾸 손질 해줘야 돼.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북했던 당나무가 점점 제 몸을 줄이고 있습니다. 두 시간 동안 푹 삶고 다시 또 두 시간 뜸을 들입니다. 네 시간 지난 뒤에야 마침내 벗겨낸 비닐 속에서 당나무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. 잘 쌍기 있어. 호박이 이 멋지게 쌍기 있어. 하얗게 나오잖아요. 이제 잘 삶아진 당나무에서 한지의 재료가 되는 당나무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. 마을 어르신들이 한데 모였는데요. 이것도 이제 벗기는 기술 좀 필요하지. 좀 잘 벗긴 사람은 좀 나고 이렇게 되고 혼자 맞는 사람은 또 이렇게 뭐 하지. 자리 하는 거하고 내 하는 거 다시 보면 좀 차이 좀 있지. 잘 삶아진 당나무는 껍질과 속대 사이에 뜨거운 증기와 물기가 스며들어 껍질이 잘 벗겨지는 편인데요. 그래도 힘이 필요한 작업이라 어르신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기분 좋지? 잘 삶아진 거는 힘이 덜 뜨고 이게 딱이 말린 거는 벗기질 않는다고 이봐요. 예. 못 써 이건 불량이. 쌀쌀한 날씨는 껍질을 벗겨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말라보면 벗겨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덮어놓은 게 작업량만큼만 덜어내고 곧 덮어두는 이유입니다. 요사에는 날이 누고 있는데 날 추우면 좀 잘 안 됐기. 그래야 이 덮어놓잖아. 저래 이제 덮어놓잖아. 내 요거는. 야외에서 긴 시간 노동한 끝에 껍질 벗기기는 마무리됐습니다.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껍질을 말릴 차례인데요. 이맘때면 겨울과 초봄을 오가며 날씨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말릴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. 바람만 부으면 바람 부으면 빨리 마르는데 금방 마르는데 바람 안 부으면 안 말라. 이게 이제는 앞으로 봄날은 바람이 많이 부기 때문에 날이 어제 오늘 비 오고 그렇지 비만 안 오고 바람만 불어보면 그만이 하루 반만 되면 싹 한번 말라. 말린 당나무 껍질과 속대는 잘 보관해 놓는데요.
치고 다시 또 이제 부엌에 군불도 떼고 이제 저 딱 끼는데도 떼고 그렇게 할 거예요. 한지 산업의 침체로 위기를 맞은 당나무 재배 농가. 결국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.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단가가 맞으면 할 것이고 안 맞으면 우리는 뭐 올게 이걸로 뭐 모든 게 우리는 끝나지 싶어요. 내년에는 이 가마솥에 당나무가 넘쳐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